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데 시간표현까지의 복습을 쭉 한번 했었어. 기억나 안 나? 뭐 자화상부터 시, 그다음에 2-3 변화. 내가 원래 카톡으로 봤어 그거? 그건 좀 봤지? 자식들. 짤막한 퀴즈. 응. 온라인 퀴즈 1-3 봤지? 그렇게 조금 조금씩 봐줘야 돼. 내가 뭐 내 친구 다 빼고 나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돼. 한 3주 정도. 그때 이제 쫙 정리해주고 또 문제도 순도 높은 문제 풀고 하면은 들어갈 거예요. 화장실 조금만 봐주라고 민준아 알았지? 다들 마찬가지 수빈이 수용이 없지만 현욱이 이 자식아. 자 타이틀을 딱 보면 타이틀을 보면 기본은 떠올려야 돼. 기본은 떠올려야 돼. 기본. 응? 휘동의 기본. 휘동의 기본이 뭐야? 도끼와 사냥꾼들이 잡혔다. 아유, 그래. 그래! 기본 문제야! 어? 능동? 능동문, 맞아? 흑! 지 힘으로 막 잡는 거야. 능동적인 거. 액티브한. 요게 이제 피동이. 잡혔 딱. 그래서 이제 바꿔라. 바꿨을 때 이 크로스. 이거 아니지. 성분이 바뀐다는 거. 주어, 부서. 목적어가 주어. 성분 이제 그 중3 때 배웠잖아. 그것도 좀 이제 웬만하면 알잖아 이제. 그 다음에 요 예 이히리기 피동 정기사 접사 이히리기 수용 이히리기 예. 알지? 이히리기 예. 그 다음에 어시다 아시다 개되다 또 되도 있어. 자 이히리기 돼 되었다 했잖아. 되었다 돼. 그 다음에 아시다 어시다. 그러니까 잡혔다 잡아졌다 이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이동피동. 이동피동은 비문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잡혀졌다 맞아? 잡혀졌다는 이중피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거다. 접사는 뭐 통사적인 것들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용어에서 이제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이게 뭐예요 이게? 수민이 말해봐. 지금 거기 빠지는 기억이 야 수민이 말해봐. 거기 빠지는 기억이 똑같아? 답도 못 하면 되나? 한 개가 없어요. 두 개가 와지 자식아. 이씨, 야 민준, 라스트 호프. 네? 네? 도로에 와야 되는데. 아, 빨리 자식아. 이거 나 눈도 후배는 거야. 진짜 이게 접사 이기리 있는 거를 이기리 있는 얘를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파생접사. 여기서 설명 안 했어? 접사? 아, 단어 만들어 접사. 뭐 짧은 거 긴 거. 그래. 짧은 거, 긴 거, 짧은 피동, 긴 피동, 짜시더라. 네. 기억이 나? 기억이 납니다. 복습을! 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 복습해봐. 이런 게 나한테 잘 되었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아, 맞아. 이러면 난다고. 나 앞으로 내가 할 거지? 앞으로 할 거지? 그래. 그래야지. 그 정도면 돼. 이중 피동. 피동 X. 뭐, 이 정도 하면 기본은 돼. 문제 풀면서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예문도 좀 이제 사례도 좀 이제 분석하고 또 피동하고 사동하고 구분하는 것도 이제 목적어가 없어! 사동은 목적어가 있어. 그냥 그래요. 응. 자, 사동! 사동. 사동의 기본! 내가 밥을 먹었다. 그래. 아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온 줄 알았네. 밥을? 먹는다. 주동! 그지? 네. 능동, 비동, 주동, 사동. 네. 사라는 말이 영어의 그 make, let 같은 세력 동사야. 뭘 시키다야, 시키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네. 신앙이 하느님인 사람 있어? 거의 뭐 하느님이나 세역하사 뭐 그런 말이 있어. 나를 부리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느냐 시키셔가지고. 세역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벌리는 거. 그렇지. 뭐? 인다. 그래서 아 시키려면 새로운 주어가 생겨질 거 아니냐. 이것도 말했지. 동일한 이벤트인데 스스로 하냐 시켜서 하냐야. 똑같이 얘가 먹는 거요. 똑같이 먹는 거. 1번도 먹고 2번도 먹는 건데 1번은 배고파.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거고 2번은 게임하고 싶은데 아씨 놀고 싶은데 엄마가 밥 먹으면 죽인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탁! 이렇게 먹는 거지. 엄마가 시켜. 근데 요거 역시 얘도 뭐야? 얘도 이거 이 파생적 사동 통사사동 있는 거예요.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 있는 거예요. 파생적은 이히리기 우구축. 얘는 대하다. 먹 대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잘 보면 피동이 핵심이요. 1학년 수준에서는 피동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2학년도 되면 얘는 이제 언어 매체를 배우면 그때 가면 요거 뭐 자세히 들어간다고. 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언급되는 거는 다음 중 어색한 피동도 골라라. 다음 중 문장의 성격도 다른 거 골라라. 하면은 파동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선수가 이거 이거 뭔지 알지? 파생 피동 뭔지 알지? 요즘 뭔지 알지? 어떻게 피동 만드는 거야? 파생적이 뭔 뜻이야? 너 나의 희망이야. 다 몰라. 오! 역시! 반성 좀 해, 이것들아. 역시. 응. 복습했어. 파동까지. 자, 인용. 직접 인용. 이건 좀 쉽지?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바꾼 거. 어색한 거 몰라. 이거요. 직접. 간접. 라고. 고. 이거 어미어 조사요. 조사. 찍었어? 찍었어 안 보여. 찍었어요. 근데 조사가 뭔가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인용의 부사격 조사요. 부사격 조사. 이게 분석 때 문장 짜임할 때 인용절 반영절 할 때 그때 여기 배운겨. 인용의 부사격 조사하고. 알간? 응. 자, 피동, 사동, 인용, 뭐 큰 앞에 물론 뭐 높임, 시간, 대화의 원리, 그 다음에 시, 자화상, 우물, 또 뭐 있어? 하도 많아가지고 자화상에 길, 아 운동장의 길, 아 뭐 포가요? 길, 길은 그거잖아. 길. 뭘 잃어버렸습니다. 세븐, 뭐 돌담, 막 잃어버려 찾는 거 뭐 대충 그런 내용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웃사의 방향. 까만 강날에 뭐가 처음 열리고 개천절 큰 길. 큰 길은 3년에 나와. 아 그래요? 큰 강물이 그래서 길을 열었다. 하늘이 열리고. 아. 개천절. 예. 그리고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려요. 아이씨 안 들렸다 이거 봐. 들렸으랴 소리꺼. 아, 예. 안 들렸다요. 알겠지? 그동안 생명 기술이 없는 아주 오래된 원시에 그때 원시성 아주 오래된 아무것도 없는 그때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든 산맥들이 막 이제 막 휘달리고 막 염호하고 휘달리고 그래 안 그래요? 부지런한 대절이 막 피어선 지고 막 이제 막 큰 강물에 비로소 길을 열고 그게 과거 지금 눈 내리고 뭐가 아득해? 외화향기 그렇지. 그 다음에 가난한 노래 가난한 노래 심한 뿌연 자기 인생의 의지 그 다음에 꽃천고에 뒤에 병마 타고 오는 누가? 조이죠. 민족의 구원자 수렴한 후손이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강인한 남성적 뭐? 어조. 그렇지. 어조. 아, 뭐. 물화작품 감상의 관점 네 가지를 뽑아. 예. 물화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네 가지. 관점 네 가지요? 민준이가 또 소외받는 거야. 아, 그 내재 관점, 외재 관점이야. 오, 그렇지. 아. 내재가 뭐야? 네, 하게. 내재가 뭐야? 내재. 그렇지. 작품 자체만 보는 거야. 시호의 의미가 뭐냐? 화자가 뭐냐? 운율이 뭐냐?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내재 절대론. 작품 바깥의 외재 작가 현실 독자. 작품 작가가 쓰지 현실 반영하지 독자한테 아이 작품 읽으면 독자가 뭐 하겠냐 쓰레기네 이렇게 하겠냐. 역시 나도 가난한 모래 씨가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는 표현론, 작가의 생애, 시대 현실, 일차 방정비, 반영론. 아우 감동받았어, 교훈받았어, 깨달음 받았어, 효용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냥 또 뭐 배웠어? 이웃사 다음에 김수영의 풀! 폭포! 예. 풀! 풀이 눕는다. 필 뭐라 봉풍에 나붙겨 풀을 눕고 드디어 뭐 했어? 눕었어요. 울었잖아. 아, 네. 눕고 울었잖아. 예. 이게 뭐 10년 어감 50년대 이승만 독재. 예. 풀은 민중의 강인하고 연약하지만 강인하고 끈질긴 뭐 무슨 능력? 의지? 시옷 미움.
강인한 뭐 무슨 시옷 니엠 리엄 힘 시옷 니엄 시옷 니엠 시옷 니엠 오 생명력 어 강인한 생명력 바람보다 먼저 누워 약해 그렇지만 먼저 일어나고 또 웃어 풀뿌리까지 막 누워 막 그럴 때는 풀뿌리가 누울 때는 아 나중에는 대칭이 뒤통수파 세게 일어난다는 뭐 그런 희망적인 미래가 있고 폭포 폭포는 높이도 폭도 없이 막 떨어져 역설법 높이 폭도 없이 말도 안 되잖아 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다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부정이 아니야 이럴 때는 원래 퍼지잖아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터진다 아, 그래서 같이 가자 야 너도 같이 해 너도 같이 해 야 임마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폭포 뭐 인 뭐 등장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무것도 너 밤 좋냐? 아 맛이 좋지 시에서 시에서 등장화 꽃도 안 보이고 사람의 집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면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 근데도 폭포는 울려 퍼져 혼자 막 안 가요 있잖아 힘내자고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 고든 소리 부른다 뭐 저쩌고 있잖아 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을 받네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겨울나무 좋아 안 좋아? 힘들어 얼어 죽겠어 추워 터져 막 그냥 막 한겨울에 막 벌거벗고 있어봐 여러분들 얼어 지지 근데도 뿌리가 있고 그러나 지금 막 연두빛이 나오는 거 알지? 그게 봄나무 아니야? 그 보이지? 네 뭐 그 반복되는 문장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들 다 했나 그럼? 다 했나 빠진 거 있니? 다한 거 같은데 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잠깐 3권 4권 복습하고 쌤이 좀 프린트만 한 번만 읽어봐도 복습해야 돼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대월 됐지? 아 웬만큼 했구만 허생전 한번 해봐야지 허생전 허생전은 지난번에 쌤이 쓱 한번 했었지? 우리 수업했던 거 다 올려놨어 네 허생전도 올려놓고 제가 학교에서 너무 허생전 하고 있어요 그러냐? 네 본문 읽어가면서 하니까 쌤 얘기가 좀 새록새록 떠오르냐? 네 자 허생전 스토리라인 한번 잡아보았어 집 나가기 전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민준이 말해봐 갈등 민준이 말해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내랑 싸웠어 아내랑 싸웠어 그렇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래? 이것이 공부만 하고 있고 돈을 못 벌어오는데 그냥 기술이 없고 돈은 없는데 당사도 못해 정치자 세우세요! 막 쳐가지고 날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속이 아쉽긴 하겠지만 빡빡 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 하고 네 그리고 뭐 10년 하기로 했는데 이제 7년이니 에이 덥고 나가 변씨 찾아가서 보내라 마냥 그렇죠 아 그래서 허생의 당당함 오만함 꼴리는 거 없어 비록 평생은 빼제한 양반이지만 빼제 양반이지만 변씨 겁니다. 오 변씨 대범해 사람이 역시 상인의 안목이 있어가지고 투자 대상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놈들을 단박에 같이 다른 아래 것들은 주인마님 아들이요? 몰라 아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큰 몇십만 냥 몇십 몇억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빌려줘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 개맛을 알아? 뭐 이런 니들 저희가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통 치고 그래서 변씨의 대범함 허생의 뭐 그런 것들 만냥 빌려가지고 안수홍을 데려가서 뭐를 싹 사드려? 과일을 싹 사드려 왜? 돈 벌려고? 돈, 아, 그냥 아내가 나를 무시했어? 이 옆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 내가 돈 벌어 그때 돈이 쳐 죽어 막 그래서 막 돈 벌려고? 경제의 취약점? 그렇지 유통망의 부실과 우리나라 조선의 경제의 취약점을 비판 딱 실험적으로 시험해 본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다시 10배 값으로 이제 팔았잖아 유통이 안 되니까 싹쓸이도 재산을 못 지내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만하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 해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를 뭐, 당연히 알지 그지? 뭐 그럼 남성 패치 다 아닌 거야 그렇지? 네. 어디로 가? 제주도 그렇지 제주도 말총 또 가서 말총 싹 사드려? 역시 똑같아 만건값 모자 있잖아 각 쏙 네.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역시 양반들의 허례 허식을 또 비판하는 거야 허례 허식 우리 양반전 나는 훨씬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산 반도로 가서 군도 판관오리 흉부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생계형 도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 청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 야, 네 돈 없지? 하니까 내가 돈 주면 어떡할래?
야, 내일 한번 와봐. 가보니까 와, 한 사람이 100냥씩 막 그냥 막 심 만냥을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뭐 하러 여자 한 명 와봐. 소 한 마리 데리고 와. 해가지고 야, 이 군돌하네. 인성. 인성. 군도 교환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 사회 치안도 안 되고, 국민 문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딱 인성으로 가가지고 이상국가에 실험을 하는데 너무 좁아. 그래서 실패하고 나는 간다.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해 하고 야, 폐음벽 좀 하고 쌀도 팔고 돈 좀 벌고 너 적당히 해. 빡세게 허리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오른손 먹어. 못하는 사람이 손님 해. 두 가지만 지켜. 다른 예법은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개혁할까. 그리고 막 이제 막 누구를 데리고 와. 그걸 아는 사람. 식자층을 데려와서 화근을 없애야지 라고 하잖아. 지식인을 싹 데리고 와. 지식인은 일반적인 성격이 그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허생의 그런 행동들. 그 인물, 허생의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조선 현실 비판하고 양반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그럼 문장들 하나하나 건드려 지는 거예요. 알겠지? 문장의 의미가 뭐냐 할 때는 항상 이런 키워드 맞춰가지고 답을 골라야 될 것이다. 뭐 이따 풀어볼 거예요. 빈성으로 가. 그 다음에 나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를 구제해? 빈민? 그렇지. 빈민 구제해. 그리고 당시 나라의 복지 제도라든가 뭐 이런 다 깔려있다고. 뭐요? 할 줄 아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100만냥 가지고 나와다가 50만냥 버리고 40만냥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이제 변씨한테 그렇지 10만냥 딱 갖다 주면서 뭐요? 날 장사치러 하는겨? 나는 선비여 선비. 내가 돈 때문에 꺼져. 허생의 쿠상. 나는 장사치 아니다. 나는 선비다. 그런 자존심 정체성 있는 아이덴티티는 어디까지나 다 장사꾼이 아니고요 선비로서 이런 일도 한번 해보는 거지. 알겠지? 딱 하면 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따로 한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을 거 챙겨주고 술도 한잔 가져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친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했어. 매점은 내가 했지. 매점은 했는데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뭐 그런 얘기를 해. 다른 애들 이거 하면 안 돼. 나랑 망해.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변씨랑 친해지. 변씨랑 이제 이완 대장 만나가지고 이완 대장의 관심사는 뭐였어? 어떻게 하면 북벌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을 수 있을까? 응. 근데 이 북벌이라는 것도 실상 알고 보면 북벌 청나라 오랑캐 북벌 청나라 오랑캐를 딱 왠 경작원한테 쪽팔렸으니까 치욕을 당했으니까 당시 임금이 효종이었으니까 효종이 이제 막 공인대군 뭐라 길쭉길쭉 하면서 이제 막 음식을 받아왔잖아. 그래서 이완 네가 알아서 국벌해. 응? 이뤄줄게. 대장 되고 막 영의정 되고 막 썸퍼였던 거야. 지금 국벌할 때 인재가 실상 알고 보면 국벌은 실은 불가능한 거였어. 누구만라도 얘가 알고 있었지. 국벌이 허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수 없어. 이거를 일부러 나갈 수 없어. 왜냐면 그래야지 말을 잘 듣잖아. 국벌을 하면서 해야 되고 야 불만 있어? 너 국벌을 간대 노란색 편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외교 단속을 위해서 외교 적을 세워놓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실상 안 그런데. 그거를 누가? 허생이 깨잖아. 이완이랑 허생을 만났는데. 그래, 내가 진짜 복권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책을 알려줄게. 할 수 있으면 진심이 있는 거고, 내가 도와줄 거고, 이거 못하면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꺼져? 이러려고 하는데. 세 가지 대책 하잖아. 첫 번째. 인재를 등용해라. 이 편에 편한 게 없이 나라에 좋은데 인재라고 막 써라. 시합자건 어떻건 서자건 어떻건 저기 뭐 전라도 사람이니 함경 사람이니 지역 차별했거든. 알지? 저 평안도 사람 안 쓰고 전라도 금강 이남 안 쓰고 경상도 안 쓰고 겨우 뭐 충청도하고 경기도에서만 경상북도도만 살았단 말이야. 인재 뽑았단 말이야. 그럼 인재 등용해라. 못하겠는데요. 이런 하고 두 번째 니네 기득권 세력 양반들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기득권 세력 좀 나눠줘. 응? 기득권을 좀 포기해.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런 세 번째 청나라의 그 애들을 젊은 애들을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안에서
밖에서 서로 호응을 한다고 확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현웅이한테 야 너 머리 빵 들어 뭐라고 저 입어 말잘해야 돼? 가! 어떻게 그걸 내가 합니까? 못한다고 할 겁니다. 겨우 그것 겨우 쪽팔려가지고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빡쳐가지고 뭐요? 니 같은 애니 나라에 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너는 죽어야 돼! 어쩌면 찔려고 하는데 그만 도망쳐가지고 막 다음날 사라지고 막 열린들말 나오고 막 이인당원 풍모가 막 드러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선생님 이런 이야기 통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가 뭐냐. 조선의 무능함, 지배층의 무능함, 조선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그래. 뒤에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수영아. 네? 짧은 시간에 복습이 많이 되니까 좀 힘들지? 네. 힘든 것 같아. 괜찮아요. 이게 중요해. 복습이 힘든 거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아는 거. 이거 제가 안다는 거. 이거만 따로 외워야지. 이거 뽑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복습 안 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외웠는지 알 수 있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 볼 때는 뭐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